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물장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는 현재 도쿄에 위치했던 옛 도시였는데요. 마을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관을 이용해 물을 마을까지 끌고 와서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가정마다 수도가 있지만 당시 먹는 물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도는 이노가시라현못과 다마가와의 물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목관을 통해 흘러오는 도중 수질의 악화나 부식으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물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목관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마을은 개인이 우물을 파야 했지만 수량이 적거나 소금기 섞인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물을 사 먹거나 멀리서 길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부의 허락을 받은 물장수가 에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노가시라 연못과 다마가와의 물을 마을에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찬물장수를 히야미즈우리로 부르고 물에 설탕을 타면서 손님을 끌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물장수를 부를 때는 삿도 오미즈야 설탕물 장수라 불리고 에도에서는 시라다마 미즈우리라고 불렸습니다. 스타벅스나 블루보틀처럼 이름이 달랐다고 합니다. 물값은 4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바 가격이 16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양냉면이 16,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커피 가격이 4,000원으로 현재 물가와 비슷한가요? 물론 냉수에 설탕 경단 추가하면 가격은 조금 더 비싸졌고 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는 차가운 물에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훈련 중인 부하들에게 그야말로 프리미엄 생수를 배급했다고 하는데요. 황금물을 만들어 배급했다고 합니다. 칡물이나 설탕물도 나눠주었지만 물에 금을 넣고 끓인 황금물을 하사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황금을 넣고 끓인 물은 영약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믿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커피가 황금물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아 마시는 물이 된 것 같습니다. 황금물을 넘어 다이아몬드의 위치까지 오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